기회가 기회인지 모르면 잡을 수가 없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것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맞아요. 증거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 사람마다 살면서 한 세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쵸? 네. 내도록 집에 누워있고 맨날 놀기만 하고 내도록 집에 누워있고 네, 그러면은 그 기회가 진짜 기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가죠. 나한테 왜 그 세 번의 기회라는 기회 안 와? 이미 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슬픈데? 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갈고 닦고 늘 그거에 대해서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네, 훈련을 네, 하고 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기회 한번 잡았고요. 아 예. 네. 이미 잘 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더 큰 더 큰 기회 더 큰 기회 왔을 때 그거를 제가 아직 그거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게 왔을 때 오 야 이 기회다라고 맞아요. 알아채는 것조차 이거 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 중에 거예요. 네.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음 씨는 그러면은 준비가 딱 되어 있다가 이거 기회다라고 했었던 그 큰 포인트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한테는 엄청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프루크 바리톤 기타가 이거 기회다. 제가 구매를 할 기회다. 구매를 해야 돼. 이건 내 기회다. 이 카드를 쓸 저로의 기회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매에 성공하셨어요. 아니 그 뭐 농담이고. 아 제가 저음 밴드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기회였고요. 네. 그 여기 버즈비에서 이제 인우 씨를 만난 어쨌든 네. 예. 네. 그것도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기회를 네 열심히 잡도록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기회라는 게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연히 요행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당구를 칠 때 흔히 뭐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뽀로프 장타라 그렇죠. 후루크는 장타로 네, 후루크는 맞아요. 장타로 그래야지 그 상대방의 어떤 사기를 꺾고 멘탈을 박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후루크를 장타로 보냈을 때 맞아요. 이 기회가 아무리 좀 황당하고 좀 우습게 찾아올 지연정 그 기회를 잡아갖고 발전시키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잘 정리해놓고 나면은 시작이 어쨌든 간에 또 나의 실력으로 그게 자리를 잡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후루크는 장타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후루크가 등장했을 때 이 브랜드 뭐야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 장타를 뭐 이미 롱런을 하고 네. 있는 중인 바로 그런 후루크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은 브랜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쿠스틱을 그렇게까지 정말 극찬을 하면서 시리즈를 진행했던 브랜드가 잘 없는데 9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죠. 네, 후루크는 정말 놀라운 브랜드였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후루크의 새로운 라인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레드가 있었고 레드 플러스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레드의 예전 9 모델에서 시더를 했었고 이번에는 스프루스를 할 거예요. 스프루스 탑이 사운드가 딱 탑 목재 그거의 차이에서만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그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기타는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레드와 레드 플러스 중에서 저가 말고 그냥 적 맞아요. 적. 요행적 요행적의 시더였어요. 요행적 시 요행적 시 네 요행적 시 이번에는 저희가 요행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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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프루스 요행적시와 요행적수에서 저희가 오늘은 맞아요. 딱 그거 탑 목재만 달라요. 근데 그때 했었던 요행 적시가 시더 사이다 그림자마저 예쁘다 해서 9.0, 9.0이 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더의 사운드에 집중했었던 그런 탄산 맞아요. 같은 그런 이 한줄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이 스프루스에서 오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에 저희가 한번 집중을 해보기에 딱 좋은 그런 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비교를 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갔죠. 네. 전장 다 같아요. 전장 104cm의 두께 110에 9프레트 히틀러 70까지 다 똑같은데 무게가 요게 이제 적스가 적시보다 약간 가볍습니다. 2.18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의 시트카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요게 이제 예전에 아메리칸 레드 시더 마스터 그레이드 요것과 이제 차이가 나는 스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축구판의 인디언 로즈도 똑같습니다. 역시 마스터 그레이드고요. 그리고 피니쉬는 탑 피니쉬가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쉬 그리고 넥 피니쉬 풀포 스무스 슬라이드 세팅 피니쉬 그래서 조금 피니쉬의 질감이 다르죠. 네 개는
아프리카 마호가니 후르크 소프트 V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고도 510 실버 파티나 기업이 21대 1의 높은 기업이를 가지고 있는 헤드머신 적용이 되어 있고요. 터스크 너트의 너트 너비는 45mm 굉장히 넓습니다. 핑거 스타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너트 너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판은 에본이에요.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그리고 픽업은 역시 LR백스 앤섬 픽업, 앤섬의 요정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도 역시 에본이고요. 이게 정말 차이가 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비교해서 듣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네, 그런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아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진짜 소리가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이게 지금 가격이 501만 2,500원에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349만 4,000원. 굉장히 비싸죠. 가격 자체는 참 비싸지만 350만원에 어울리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좋네. 그죠? 네, 소리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나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시더와 다른 그 스프루스의 감성. 아 소리 진짜 좋네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이 쪽의 배음이 좀 더 자글자글한 그 느낌 좋네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훌륭하죠.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소리.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푹 꽂혔는데 이런 소리 나도 되나요? 와, 아, 진짜 좋다. 어떤 느낌이냐? 앰프를 연결 안 한 것 같아요. 기분이 이 소리가 그대로 나. 아 소리 좋네요. 해상도 전달력 진짜 엄청납니다. 아 정말 좋네요. 이 소리가 그 앰프를 연결 안 한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냥 와, 이 멋진 통소리가 정말 그대로 증폭돼서 나오는 네, 맞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예전에도 좋았습니다만 저는 스프루스의 약간 그 하이대역의 그 자글자글거리는 느낌이 시더와는 또 다른 그렇죠. 매력이 있고 저는 뭐 개인적인 취향은 이쪽에 한 표 더 시더. 저도 약간 스프루스 쪽이거든요. 네, 원래 그쵸. 원래 스프루스 쪽이어서 저도 약간 이쪽으로 이쪽. 요행적시보다 요행적스. 네, 적스. 요행적스 알겠습니다. 네. 적스가 없다는 네, 요행... 요행적스. 네,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클린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클린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 클린빔이 또 워낙에 이제 그 주법과 그 다이나믹 레인지 그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뭐 많이 들어가죠. 네. 표현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재료들이 많은데 이게 워낙에 디테일이 좋은 기타로 연주를 하니까 그 디테일들이 엄청 살아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네,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다 살릴 수 있는 대단한 해상도와 디테일을 가진 여행적스 같이 보고 계십니다. 요거를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리뉴얼이 되면서 지금 좀 바뀌어 있거든요, 스펙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저희가 그 기본 레드 모델이 있고 레드 플러스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플러스 모델은 지금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그 모델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레드는 레드 밑에 퓨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레드가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리뉴얼된 레드는 지판이랑 브릿지가 지르코테로 스펙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형 레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레드와 레드 플러스가 있었는데 레드 플러스급의 퓨어가 생기고 그리고 위에 레드가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 라인이 리뉴얼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제한적으로 나오는 뭐 리미티드 에디션 등등 이제 조금 더 좀 스펙들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서 새로운 것들 조금 올라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던 요행 저가는 이제 볼 수가 없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모델들 말고 또 새로운 모델들 이제 다음 시간에 리뉴얼된 요행 시리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웅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시더보다 조금 더 시원한 소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프루스니까 조금 더 시원한 소리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에 시원한 광천수라고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광천수 알겠습니다. 스프루스 아니야 스프루스? 스프루스 스프루스. 네, 저는 적수 없는 요행 적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별말 안 하지만 너무 좋아요. 네. 점수에 뜨면 9.6점. 그렇습니다. 뭐 얄짤 없죠. 그냥 9예요, 이거는. 이거 진짜 좋아요. 가격이 350만 원이라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9점 이상의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뉴얼된 레드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드 퓨어예요. 순수한 레드. 그래서 요행 적순. 끝까지 밀고 가는구나. 요행이 무조건 사자성으로 간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요행 적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